한 120억 정도가 들어간 걸로 알고 있고요. 밝혀지진 않았지만 또 제 개인적인 사재도 털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. 그 사람하고는 연기 연출을 많이 해봤는데 고릴라하고는 처음 해보는 거거든요. 그래서 말을 좀 잘 안 들어서 제가 원하는 연기를 끌어들일 때까지 상당히 많은 비용과 시간이 들어갔다 이렇게 말씀드리죠. 링링은 제가 이렇게 꿈을 꿀 수 있게 해줘서 너무 감사하고 저에게 이렇게 많은 영감을 주면서 하루하루를 제 인생 마지막 날처럼 살게 해준 그런 열정을 제 안에 들어가 있는 열정을 끌어내게 해준 그런 링링에게 저는 너무 감사합니다. 크리스찬이라는 그 사자동영상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으리라고 생각되는데요. 오랫동안 사자를 주워다 키운 커플이 남자 두 명이서 결국은 사자를 엄커버린 사자를 아프리카로 돌려보내야 됐어요. 그 주변에 굉장히 많은 이웃들이 이미 사자가 엄커버려서 이웃 주민들을 공격할 수 있다는 위험 안으로 한 1년인가 좀 후에 사자가 다시 발견됐다고 얘기를 합니다. 그래서 이제 두 남자가 너무 보고 싶은 나머지 용기를 내서 갔답니다. 가가지고 그 친구를 마주하게 되는데 저는 사실 뒤통수를 얻어맞은 것처럼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어요. 왜냐하면 그 사자가 이 두 친구를 알아보고 막 끌어안고 하는 그런 영상물이거든요. 근데 사람보다도 훨씬 더 이제 행복하고 기쁘게 안아주는 그 동작 때문이 아니라 왜 인간들은 그렇게 판단을 내렸을까? 저 사자는 절대 기억하지 못할 거고 야수이고 맹수이기 때문에 그 순간에 제가 굉장히 먹먹해지면서 좀 제가 인간인 말을 할 수 있다는 진짜 이유 하나만으로 이 지구에 실제 주인인처럼 행사를 하고 부끄러워지기 시작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인간은 정말 이런저런 안 좋은 그런 유전자 때문에 행복할 수가 없구나. 평생 만족하지 못하고 욕망하고 배신하고 질투하고 그런 좋은 영감들을 잘 받아들여서 영화로 다시 만들어 보여드리면 관객분들이 뭐 웃고 즐기고 재밌게는 보시겠지만 극장문을 나설 때 한 번쯤 거울처럼 리밍을 바라보면서 우리를 좀 바라보지 않을까 라는 위로의 차원? 그래서 네. 크리스찬 영상 굉장히 저한테 중요했습니다. 저는 한국 영화 시장이 좀 정말로 간절히 좀 확대되길 바라는 사람이거든요. 제가 정말 잘할 수 있는 문화와 정서로 제 얘기를 잘하는 게 진정한 세계화일 것이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 끝에 이제 중국이다라는 생각을 했었고요. 정말 중국에서 굉장히 큰 규모로 개봉을 할 수 있고 또 한국이야 이제 사실 한국 영화지만 중국에서 그런 부분에서 좀 불편하거나 좀 서로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굉장히 한국의 쇼박스, 미디어플렉스 어쩌면 그 이상의 성의와 애정을 가지고 지금 노력을 해주시고 계시거든요. 그런 부분에서 이 미스터고가 아시아, 팬아시아 할 수 있는 작은 초석이 될 수 있는 그런 첫걸음이었으면 하고 그런 부분에서 또 저 또한 기대가 굉장히 큽니다. 송도기 선배님하고 제 영화의 흥행하고 상관은 없습니다. 솔직히 말씀드리면. 근데 제가 인간적으로 사실은 1년에 단 한 번, 뭐 2년에 한두 번 정도 볼 정도로 극히 만남도 꺼리는 배우이기도 하고요. 그러나 제가 1%의 거짓말을 섞지 않고 제가 알고 있는 탑 배우를 포함한 대한민국의 모든 배우 중에서 가장 인간적으로 저를 감동시키는 삶을 살고 계십니다. 저는 제가 앞으로 영화를 만드는 동안에 저와 함께하는 스태프들이 제가 정말 존경할 수 있고 저를 자극시켜줄 수 있고 그런 분들과 함께 좋은 결과를 나누고 싶고요. 그런 부분에서 성동희 선배님과 계속 하는 이유가 아닌가. 정말 그 표리 박수를 좀 주시죠. 그 실제로 그게 제가 좀 사석에서나 공식 독서에서 말씀을 잘 안 하는데 말씀 안 드리는데
표리부동하다는 말이 되게 나쁜 말이잖아요, 사실은. 겉과 속이 틀리다는 얘기인데, 성동희 선배님이 진짜 표리부동의 대표주자세요. 이게 무슨 말이냐면, 겉으로는 굉장히 냉혹한 척하고 사석에서 후배들 다루는 거 보면 아주 본인은 이성적이고 이지적으로 사는 것처럼 이렇게 포장을 잘 하시지만, 정말 자애롭고 인간적이고, 지금 대한민국의 이름 석자 어렸을 때 성동희 선배님 도움 안 받은 배가 없을 것이고, 그러면서 굉장히 제가 좋아합니다. 존경하고. 그, 제 영화 흥행의 비결은 간단합니다. 저는 여러 사람 상대하지 않고 단 한 사람만을 생각하고 영화 만듭니다. 그리고 관객이 저보다 훨씬 더 고통 많이 받고, 훨씬 더 경험이 많은 사람으로 간주하고 영화를 만들고 있고요. 또 하나는, 기쁨과 고통은 우리 삶에 정말 떼려야 뗄 수 없는 정말 중요한 진료인데, 그것이 항상 매 순간 잘, 어떤 순간에도 드라마틱한 순간에도 잘 공존을 한다. 전혀 다른 감정, 눈물과 웃음은 정말 다른 감정이 아니고 가장 잘 융합될 수 있는 감정이라는 생각에서 항상 영화를 만들었는데, 그 부분들이 아마 관객분들이 잘 호응해 주시는 것 같고요. 히스토크의 출발점에는 이 영화는 어느 나라를 가더라도 압도적이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준비했습니다. 감독에게는 조국이 있지만, 저 김용화에게는 대한민국이라는 조국이 있지만, 제가 만든 영화는 국가와 국적이 없어야 된다는 생각에서 이야기와 정서, 그리고 화면에 존재하는 영화적 요소들, 음악, 제가 할 수 있고 쇼박스가 저를 도울 수 있는,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절대 영화의 본질은 기술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런 의미에서 영화가 정서와 감정적으로 정말 훌륭해야 된다, 납득할 만한, 관객들에게 납득, 배신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, 감정과 이야기가 재미있기 때문에 편집본의 고릴라가 얹어지지 않는 상태에서도 중후반부터 이렇게 눈물도 많이 훔치시고, 그런 장면 많이 봤거든요. 그래서 어떤 제 전작보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자신합니다. 제가 뭐 없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앞으로 뭐 쓰시지 않으실 것 같고, 아무튼 저희 기자분들한테도 제가 후식과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, 정말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가 할 수 있는 모든 베스트를 다한 영화라고 보셔도 됩니다. 그런 것에 절대 어떤 평론의 구걸이나 뭐 그런 스타일도 아니고, 제가 느꼈던 영화를 마지막 편집본을 보면서 느꼈던 생각은 굉장히 황홀하다는 생각을 좀 했어요. 이걸 과연 뭐 저는 사실은 100분의 1도 아니고, 그 안에 정말 많은 스태프들과 저희 투자배급사인 슈박스 미디어플렉스까지 4년 동안 하나가 돼서 이 보이지 않는 금음을 찾아내려고 이렇게 한마음 한뜻으로 왔다라는 거에 되게 감개무량했고요. 여러분들, 제가 느꼈던 황홀함을 극장에서 정말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좀 단언합니다.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여러분들은 이 영화에, 저는 스토리를 쓰는 사람이지만 여러분들은 히스토리를 만드시는 분들이니까 좀 잘, 그렇게 좀 잘 봐주셨으면 좋겠고요. 자랑스럽게 제가 7월 17일 날 여러분께 선사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